요우 안녕하십니까 상시비글물다 센서 스트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우리나라의 용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부서입니다. 근데 북한이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북한지역을 훗날에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북5도위원회라는 정부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이북5도위원회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북 5도위원회의 시작은 1949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오늘날의 휴전선이 아니라 38선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언젠가 통일할 텐데 그런 거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맞지. 우리나라 헌법이 한반도잖아. 그때 한반도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좀 이상해. 그러면 정부조직을 명예직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야겠네.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이북지역을 포기하게 되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고요. 또 국민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 5도지역에 대한 행정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순 없겠지만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간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통일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 통일을 맞이할 때 이북 5도 지역을 통치할 기간도 필요했죠. 그래서 만든 게 이북 5도 위원회였습니다. 여기서 이북 5도 위원회가 담당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북한 지역 전부인데요. 다만 다른 게 좀 있다면 북한이 1949년부터 오늘날까지 행정구역을 개편한 게 좀 있잖아요. 양강도라던가 자강도라던가 이런 행정구역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무시됩니다. 1949년 8월 15일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다섯 개만 있는 것이죠. 또 미수복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도 있고요. 왜 북한의 행정구역을 가져오지 않고 1945년을 기준으로 잡았냐면 앞서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은 테러단체예요. 반국가 단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뭐라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전에 행정구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은 우리만의 권리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북5도위원회가 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아요. 이북도민에 대한 역할 강화, 소통과 화합의 도민사회 구현, 북한 이탈주민 포용 확대, 향토문화 개성 발전 지속 추진, 이북5도 기능 역량 강화 및 후계세대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북5도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할 말은 이북5도 위원회가 뭔지 알려주는 척 하면서 까는 거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예산 낭비가 심한 기간 중 하나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통일부 소관인데 이북5도 위원회 행정안전부 산하입니다. 거기다가 국가정보원의 도움 없이는 북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고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1년 예산이 100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정작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각종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요, 제가 못 찾은 게 아니라 진짜 일을 안 해서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박 도지사는 관선호 통을 뽑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명예직입니다만 이 도지사들에게 억대 연봉의 돈이 들어가고요,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와 운전기사, 업무 추진비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일을 안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을 쏟아붓는 게 과연 합당한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차관급 대우라면 지금 우리가 이북5도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또 명예시장, 명예군수도 있고 심지어 명예동장, 명예이장까지 있습니다. 명예시장하고 명예군수는 월 27만원씩 받아가고 있고 음면 동장들은 월 12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앞에서 1,800명의 지자체 대표들이 있는데 1년에 16억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는 일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친인척 추천하고 임명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제가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18년 10월에 20대 국회에 정의나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이북5도 위원회 최근 10년 예산 현황을 보면요, 총 834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사 연구 업무 실적이 없었어요. 아예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34억 원이 헌값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이런 실적을 내놓는 건 분명히 집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이북5도 위원회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를 못하다 보니까 여러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관을 폐지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고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니까요. 근데 좀 아쉬워할 게 있는데 이북5도위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면 바로 안정화 업무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 업무에 뛰어드는 기관이 바로 이북5도위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북5도위원회에 통일이 되어도 혼란 없이 안정화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거예요. 애초에 통일 이후에 국명은 어떻게 할지, 국기는 뭐로 할지, 행정구역은 어떻게 할지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안정화가 될 리가요. 거기다가 이북5도민 인구 역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통일을 제대로 준비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북5도 위원회에 대한 개편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00억이라는 돈이 절대로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100억이면 국밥이 166만 그릇이에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북5도 위원회 일이 뭔지 국민이 모른다는 것도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겁니다. 적어도 나랏돈 먹고 일하는 기간이라면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분량이 너무 적죠. 미국 노동위원회가 일이 많았으면 저도 이것저것 얘기할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일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영상 분량도 적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북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